제가 이제 엔진 올리려고 하는데 엔진 마운트를 탈거해 봤어요. 기존의 마운트의 높이는 여기 손가락 하나 정도의 두께 정도가 남아있고 여기에 마운트는 손가락 하나 하고도 조금 남죠. 여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가려져요. 요 고무 부분이 여기는 요 높이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확인을 해보면 높이 차이가 확연히 나요. 확연히 높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이고 요 정도만큼 늘렸으니까 요만큼 진동을 흡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신품으로 교환해서 이제 엔진을 장착할 거예요. 신품의 엔진 마운트 볼트를 이제 좌우에 장착을 하고 얘는 진공호수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타입이에요. 진공을 컨트롤하는 타입이고 뭐 엔진이 공회전 시와 주행할 때 마운트의 정도를 좀 달리하는 시스템이 탑재가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컨트롤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공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이 드디어 다 됐고 엔진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어요. 저쪽 벤치도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엔진을 일단은 차량에 탑재를 해야 돼요. 자, 엔진 이번에는 쉽게 올렸어요. 이제 순식간에 올려버리고 이제 아래쪽하고 이게 여기 있네. 이거 저 미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엔진 놓으면 나 죽는다? 막 놓고 싶지 막 그러면 순간 조금 그치. 역시 이제 미션 쪽 먼저 조립하고 하나씩 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늘 진짜 실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없겠죠? 그치?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시고 야, 이거 오늘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아마도요? 그냥 나 있는데? 프로펠러 시프트에 플렉시블 조인트도 터짐이 있어가지고 뭐를 교환을 하고 있고요. 여기 원래 거는 처음에 뜯었을 때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크랙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차체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 댐핑을 하기 위해 이런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 고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크랙이 생겨요. 그리고 부서지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미리 교환을 해야 돼서 지금 탈거한 김에 같이 교환을 하고 있어요. 요게 뒤축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 왜 둘이 싸워? 싸우는 건 아니고. 아니 보니까 치고받고 싸울 걸 말로 하길래. 난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 난 네가 나랑 그 개그의 코드가 맞다고 생각했어. 가끔 안 맞을 때도 있는. 아 그래? 샤프트 자리를 찍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계속 보이네. 아 진짜. 연료 휠타는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 요거는 한 번 정도 기름을 좀 태우고
한 몇백 킬로, 한 2, 300킬로 정도 뭐 며칠이면 되니까 타고 나서 다시 신품 필터로 교환을 할 거예요. 필터를 한 3, 4번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격상 찝찝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랑 같이 세트로 미션 쪽 마운트도 교환을 했어요. DPF 클리닝 했고 뭐 한 몇 년 문제 없이 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면. 그리고 하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요거 운행을 해보고 하체의 상태를 좀 평가를 해본 다음에 특유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체 부분도 수리를 할 예정이에요. 시운전을 해보고 하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볼게요. 이거 로어하고 텐션 스트럿 요 두 가지 부품은 무조건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교환하고 얼라인먼트 보고 뭐 그러고 운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 스웨이바가 어셈블리,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어셈블리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잡소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것도 신품 교체를 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어, 맞아, 그렇게. 어, 가끔 똑같아 보여. 이게 보통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면 막 여자한테도 얼굴이 좀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 채널은 99% 이상이 남자만 보더라고. 괜찮아요. 여성 구독자가 없어. 아, 너 애인이 있다 그랬지 참. 네. 그래도 한 명 더 생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잔류일만 빼가지고 교환해야겠는데 뭐 별 문제 없어 보여. 풀러놓고 이렇게 해서 쭉 빠지게 싹 빠지게 이제 엔진 상부 조립을 하면서 여기 보조탱크 이건 정품으로 교환했어요. 냉각수에 관련된 쪽은 정품을 써야 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품 사용하고요. 냉각수 캡까지 신품으로 교체를 해요. 이제 기름 넣고 좀 있으면 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오일도 넣고 자,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이럴 때 항상 밑에 엔진 안에 뭐 빼먹고 조립한 건 없겠지? 체인을 하나 들켰다거나 텐션은 볼트로 안 줄 그걸 이제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하란 얘기야, 그치? 원래 항상 그러잖아요. 다 하고 나면 찝찝한. 내가 옛날에 에쿠스 타임벨트 얘기했나? 30대 초반 때인가 20대 후반 때인가 에쿠스 타임벨트를 갈았어. 30대 초반이구나. 다 갈고 차를 뺐는데 땅바닥에 새 타임벨트가 땅바닥에 있더라고. 난 뭘 낀 건지 끼신 거죠? 꼈지. 끼고 시동 걸고. 그러니까 베어링은 다 새 거를 끼워놓고 벨트만? 어, 벨트만 험벨트를 그냥 낀 거야. 더 놀라운 거는 그 작업을 5시간 동안 했었는데 그때 다시 벨트를 교환하는데 1시간 만에 교환했어. 그래서 뭐 아, 에쿠스 타임벨트는 익숙해졌어 라고 해피엔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에쿠스 타임벨트를 갈아본 적이 없어. 제기라 세드엔드 타이밍 갈기 쉽지 않은데. 아, 그때 눈앞이 노랗더라고. 헌타임 벨트를 땅바닥에서 보는 순간 부품들 왜 교환한 거 정리하잖아. 이렇게 정리하는데 헌 게 거기서 딱 나오는데 와, 눈앞이 노래진데 아주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아까부터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요런 고무들 어우씨 고무도 오래돼서 아이고 이거 좀 끼워준다. 팔이 안 닿네? 키가 작아서? 그런 고무들이 떨린 소리가 꼭 나잖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긴장되네요. 분주해진 선놀림. 화장인데? 손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아, 빠르게 움직이는 손만 하고. 근데 제자리인 것 같은데요? 속도는 똑같아. 나도 느끼고 있어. 엔진 상단 조립하는 동안에 밸브 바디를 풀어가지고 잔류 오일들을 다 배출을 한 상태이고, 이제 밸브 바디 볼트를 다 조였어요. 조이고 이제 미션 오일 팬, 8단 ZF 미션 오일 팬을 준비를 해서 요거 조립해 주고요. 오일은 ZF 라이프가드 8 순정 사양의 오일이고, 압송기로 해서 압력으로 해서 미션으로 올려주는 장치예요. 여기다 부어서 미션으로 넣어주면 돼요. 식소리 나기 직전까지 펌핑을 해야 되는데. 한잔하시죠. 경유를? 네. 군대도 아니고 저걸 먹으라고? 오늘 좋게 경유 한잔하시죠. 너 군대 정비병으로 안 갔냐? 네, 달려다 못 봤어. 정규병 가면 이거 다 맛봐. 요즘엔 모르겠다. 나는 맛을 봤었어. 맛있어. 개새끼들. 이게 누르면서 넣어야 될 건데? 그냥 안 들어갈 건데? 여기 밸브가 닫혀 있는 거 아니야? 안 닫혀 있나? 잘 들어가? 네. 오씨. 힘쓰는 건 다 네가 하나 봐. 그러게, 어쩌다 보니. 심찬, 심찬 경찬, 경찬 임찬, 찬찬, 힘센 경찬, 힘찬, 힘찬이 제일 낫다. 힘찬, 힘찬아. 네. 네, 휘발유면 되게 웃기겠죠. 아 씨발. 그리고 엔진룸에 상부 호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것도 신품으로 장착을 해요. 상부 호수가 보통 열이 가장 많은 호수이기 때문에 얘도 새 걸로 장착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이 정도면 아, 몇 년 문제 없이 타지 않을까 싶은데. 10년 타겠지. 자, 부정액은 만놀 제품 이제 11 파란색 제품으로 리필을 할 거예요. 하와이드? 하와이드 같지 않아요? 비슷한데?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봐. 부동액은 독성이 없어. 정말요? 거짓말이지. 아, 나 부동액 통 이거 새거 끼인 게 제일 좋아. 키 오늘 했었어가지고 엔진 내부에 무수히 많은 고장 코드가 이렇게 있고, 이 코드들은 전부 당연히 삭제해야 되는 코드죠. 삭제를 하고 에어백이 해야 돼요. 이 차는 시동 걸기 전에 공기 배출을 해야 돼요. 연료 라인에. 그 이유는 코어 펌프 안에 있는 연료가리 다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스타팅을 하면 고압 펌프가 회전을 하면서 고압 펌프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기를 작업을 해야 돼요. 공기 배출, 연료 레벨. 알았다. 이 공기, 아이씨,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안 해준다네? 미립셔 필터 교환 기록을 해주고요. 지금 어댑테이션들을 전체 다 리셋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변속기 제어 장치도 학습 기능 리셋. 변속기 리셋을 되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거 리셋 잘못하면 고장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댑테이션 값 리셋. 요 어댑테이션 값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차량의 미션 상태도 대충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클러치들 A부터 E까지 클러치 어댑테이션 값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봐서 미션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셋을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클러치 값들 전부 리셋을 했어요. 요거 엔진 오일 리셋, 차량 체크도 리셋 됐네요. 일단은 리셋 할 거는 다 한 것 같고요. 밤이 늦었는데요. 아, 참.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주의를 조금 더 했어요. 이제 작동됩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연료 라인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고압 펌프를 새로 장착한 경우에
배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시동 걸면서 고압 펌프가 손상이 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고압 펌프가 망가져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거니까. 환기 과정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이제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있대요. 자, 이제 시동 걸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시동 걸리는 거 보고 오늘은 퇴근하고 물이 좀 샜어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이제 다시 시동 거는 걸어봐. 걸어. 떨긴 하는데 인젝터가 좀 중고 상태로 오래된 상태라 그래서 떨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시동을 걸어서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장 코드 좀 확인하고요. 좀 걸어놔봐. 최대 분사값, 중속 분사값, 그리고 아이들 분사값이 다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너도 텔레마케터지? 네. 직업이? 그쵸.